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3월 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이제 3월 6일 일요 경마인데요. 오늘 금요 경마가 상당히 힘들게 펼쳐졌습니다. 배당도 좀 많이 터졌고요. 뭐 조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마칠 수 없는 그런 배당들도 또 몇 개 나왔습니다. 뭐 배당이 크다고 못 맞춘다는 게 아니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의 마번들이 들어온 게 몇 개가 또 있었어요. 자,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적중이 그래도 6개 적중이 나왔는데요. 과천, 1경주, 2경주, 8경주, 9경주, 1, 2, 8, 9. 그 다음에 제주, 1경주, 6경주. 네, 이렇게 적중입니다. 근데 오늘 뭐 아주 한방 쉘이 바른 게 없어가지고 뭐 주력으로 한방 꽂은 것도 있긴 있고, 뭐 제주 1경주는 점배당이지만 오리지널 단통 두놈 땡땡 때린 것도 있는데 뭐 배당이 그리 썩 마음에 들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자랑할 만한 그런 배당이 없습니다. 뭐 적중만 그냥 너덜너덜하게 6개 하고 말았는데요. 자, 요번 일요 경마. 제가 오늘 그, 우리 문자 받으신 회원님들하고, 또, ARS 마지막 경주 들으신 분들하고, 제가 오늘, 일요 경마는 오전장 1경주부터 한번 쉘이 조지고 들어간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1경주부터 오늘은 좀 쳐들어 가야 되겠어요. 1경주에 맛 좋은 달러박스가 하나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좀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요일 경마는 좀 서둘러셔가지고 1경주부터 무조건 요거 먹고 갈 거니까 요거는 뭐 3복승까지 돌돌마리로 싹 먹고 갈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를 먼저 공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 1경주부터 때리고 들어갑니다. 1, 3, 5, 8, 10. 1, 3, 5, 8, 10. 부산 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하나, 서울에서 하나, 대상 경주가 하나씩 있죠. 하나는 부산일보인가요? 뭐죠? 아, 경남신문배. 경남신문배 대상경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과천 8경주에는 스포츠서울배 대상경주가 있습니다. 대상경주 하면 또 누굽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이 대상경주를 두 개 모두 뭐 1등 상금은 기수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마사회에서 한 거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1경주부터 오늘 승부가 들어가는데 요거 1경주가 진짜로 자신이 있으니까요. 1경주부터 한번 스타트 하시자고요. 자, 예상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아직도
꼭한 10시 반, 10시 40분, 그 다음에 경주 시작하기 1, 2분 전에 꼭 입금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좀 제 말 좀 부탁인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신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뭐야 저 은행이 신한은행이 잠깐 그 삑사리가 났었죠. 신한은행이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또 처음 당해 봐 가지고 우리 그 PD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요거를 하나 다시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우리 그 한 달 월 정액 15만원이죠 12번 문자가 갑니다.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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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자, 요거는 하루에 2만원인데 월정액으로 하면 만 한 2-3천원 되죠.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되니까 우리 회원님들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싸게 이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연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경마장에 못 가실 때는 요번 주 거 좀 빼줘라 이러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그 딜레이도 시켜드리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요금 할인 요거 월정액으로 요금 할인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월정액 요금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 따로 배너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월 1일부터 31일이 아니고 접수한 날부터 금토일 금토일에서 12회 4주죠 4주 요 한 달 월 정액 요금입니다. 그래서 요 헷갈리니까 한 달 월 정액 요금은 요 밑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있죠. 요로 접수를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뭐 사실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특히 월정액 같은 거는 좀 구별을 두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로 좀 넣어주시고 그냥 일반 1, 뭐 2만원짜리 문자도 이 새마을금고 요금으로 계좌번호로 넣어도 다 확인되고 아무 이상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저주저 좀 말이 많았었는데 공지사항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빨리 들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오늘. 자, 오늘 첫 번째 과천 1경 주제가 승부 들어간다 그랬죠. 요 위에 제가 달러박스 첫 승부 아침부터 한 구라 때려 먹자고 제가 딱 올려놨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내일 아마 배당판에서 선행갈 7번마 예술이야. 선행갈 7번마 예술이야. 그 다음에 외곽에서 따라갈 9번마 PNS 골드. 자, 요 7번마 예술이하고 9번마 PNS 골드하고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건데 자, 일경주 남들 정신 차리기 전에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자고요. 자, 요 7번 9번 예술이야 PNS 골드 요 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쌍승시까지 한번 때려잡으러 갈 1200m 경주거리에 딱 걸린 한 놈.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구멍수도 뭐 많이 필요 없죠. 요거 7번 9번 두방 때리면 될것 같은데요. 삼복순까지 아주 돌돌 말아가지고 자, 요거 일경주 자신 있는 놈 하나 조철의 레이더에 또딱 걸렸기 때문에 일경주부터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서둘러 주시고 자, 일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이 삼경주입니다. 삼경주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
자, 이번 삼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뭐 1300m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요. 자, 4번 마 드림 스피드죠. 4번 마 드림 스피드. 정정희 기수가 계속 타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승기수와 호흡도 맞아 있고 뭐 앞에도 가고 따라도 가고 최근 보여주는 걸음 정도면 여기서는 힛바리로 왔다. 4번마 드림 스피드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이 좀 난잡이 아니라 좀 어지럽게 좀 팔리고 있습니다. 4번마 드림 스피드가 아마 3코나 4코나 넘어가기 전에 앞선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번 경주는 10마리 출주인데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고생을 했던 1번마 천지의 빛 차분하게 말몰이하다는 문성혁이가 타고 있죠. 거기에 2번마 방탄여걸 매번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지만, 자, 요번 경주에는 앞에도 좀 일찍 붙일 수 있어 보이는 그런 편성이고요. 3번마 따뜻한 빛도 역시나 자, 이번 경주에 선취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5번 과천 신세계, 6번 대승가온 두 마리도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외곽에 마지막으로 8번 마 샤인뮤직이 기습 선행으로 조지고 나가서 버티는 그림도 보입니다. 자, 이 정도 마필들 제가 지금 한 6마리 언급을 했죠. 자, 요 중에 요번 3경주 두 번째 승부처는요. 깔끔하게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될것 같기 때문에 1경주 달러박스 먹은 걸로요. 자, 이번 3경주 찍어 먹기 한 방. 구멍수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놨죠. 딱두 방이면 끝이다.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써놓은 거랑 똑같이. 한 6마리, 7마리가 이러고 팔리기 때문에 배당은 그런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아주 쏠쏠한 배당으로 또 자신 있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1경주 먹고 자 3경주 연타로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한가 때리러 들어가는 과천 5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아 오늘 토요 경마가 진짜로 좀 어려웠어요. 마지막 경주도 또 방어로 맞았고. 이게 방어로 맞으면 돈이 안 돼요. 뭐, 배당이 최하 한 30배 이상 되는 방어면은, 그런대로 돈이 좀 되는데, 이 10배 아래짜리는 방어 해봐야, 돈이 안 되죠. 하지만, 방어를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꼭 방어를 해 주십시오. 조금 돈 나가고 이런다고, 아이고, 나는 돈도 나가고 그냥 주력만 때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조철이 방어를 보내드리는 거는, 경마라는 거는 욕심이 화근을 부릅니다. 욕심. 그게 다 욕심이거든요. 물론 주력 한 방만 사고, 주력 한 방이 맞았을 때는 환수가 이만큼 극대화가 되지만 분명히 마보는 보내줬는데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샜는데 그놈이 쏙 들어와 그런 경우 많죠. 안 되는 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 막권을 돈 아까워서 안 산다. 제가 방어를 할 만한 거니까 방어 막권을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주력과 방어 뭐 비율 한 7대 3, 6대 4 정도 비율로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방어로 들어와도 일단 먹지는 못해도
반본전이 되든 손해는 안볼 정도가 돼야 그 다음 부담 없이 작은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이거. 자, 오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 오늘 첫 번째. 자, 예측권 20장인데요. 아, 좋습니다, 요거. 10번마 별빛 보석입니다. 멀로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0번마 별빛 보석. 측정 경주에 임다빈이가 백길이 팔리고는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좀더 노련한 별빛 보석에 멀로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뭐 선행도 가고 출입도 오고 그렇습니다. 경주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질 않는다.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10번마 별빛 보석. 자, 요 놈을 대가리로 찍어 먹는 건데. 자, 요번 경주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저배당이 아마 6번마 은성마루가 또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에도 최저배당 100길이 갔죠. 초반에 약간 좀 무리를 했습니다. 선행받는 과정에서 선행을 받긴 받았는데 1번 게이트에서 조금 뒷심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번마 은성마루. 바로 그 전번 경주는 인기 백판짜리 팔리고 널널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승분전에 좀 고배를 마셨어요. 자, 요번 경주 임다빈이가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 정준희 선배, 내가 한번 해낼게요 하면서 6번 은성마루에 탔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선행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옆에 5번마 우소룡, 5번마 뭐 이소룡이 아니고 우소룡입니다. 또 선행마의 귀재 2역기수가 타고 있죠. 김기배에서 2역으로 딱 바꿔놨습니다. 자, 5번마 우소룡이 있고 10번마 별빛보석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외곽에 이 14번마 드림걸스라는 마필이 또 외곽에서 휘리릭 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14번 드림걸스. 자,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 6번마 은성마루가 직전 마냥 편하게 선행을 못 간다. 또 직전에 선행을 가서도 뽀로록 쳤던 마필인데, 물론 경주거리는 1200, 뭐, 동거리지만은, 자, 이번 경주 이 6번마 은성마루를 깰놈. 분명히 한 마리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배당이 통통하게 배당이 쪄 있습니다. 자, 6번마 은성마루는 받치든지 빼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요. 잘해야 받치기라는 얘기죠. 자, 10번마 별빛 보석을 놓고 짭짤한 통통한 배당입니다. 50배, 100배 뭐 이런 배당은 아니지만 대가리를 놓고 찍어 먹는 경주는 그런 배당은 좀 위험하죠. 네, 이번 경주 객끼리도 아마 한 서너 배 정도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한 8배에서 10배 아니면 한 15배까지 안 팔리면, 자, 그 정도 보면서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오경주 10번마 별빛 보석을 놓고 때리고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경주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하이라이트 과천에서 열리는 8경주.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잠깐만요. 8경주죠. 8경주.
맞춰놨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자, 이제 여기 레이스 포인트 8경주. 자, 스포츠 서울배입니다. 레이팅 140점까지 암수 신념 아필들이 한판 붙습니다. 자, 3살짜리들. 아마 올 연말쯤 가면 얘네들이 아마 1군 무대를 헤집고 있을 겁니다. 자, 스포츠 서울배 한방 조지겠습니다, 이거. 백끼리 준대끼리까지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도 하나 시원하게 날리고 짭짤한 배당. 대상 경주는 배당이 평균 배당이 좀 높죠. 대상 경주라는 그런 특이한 뭐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대상 경주는 두 배짜리가 거의 없죠. 물론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는 전천후 마필이죠. 9번 마 컴플리트 밸류. 야, 정정희 기수가 이거를 또 탑니다. 부산 가가지고 선행받고 한 바퀴 멋지게 갖다 잡아 돌렸던, 원래 취임마로 분류가 됐었는데 선행으로 냅다 갖다 쐈어요. 그때 뭐 인기 4위 팔렸습니다. 인기 4위. 네, 뭐 압승을 거두고 올라왔죠. 브리더스컵에서. 문화일보배도 먹고 브리더스컵도 먹고 이세마 루키 스테이크스도 먹고. 야, 이거 뭐 50조의 보물이죠. 보물. 박재영아 방. 9번마 컴플리트 밸류는 왔다. 자, 후차권에 딱 5마리입니다. 나머지는 싹 꺾고 뭐 안쪽에 1, 2, 3 뭐 매직러시부터 해가지고 질주의 바다까지. 매직러시, 럭키크라운, 질주의 바다, 그 다음에 6번마 천리총 싹 꺾으면 되겠습니다. 몇 마리 안 남죠? 자, 9번마 컴플리트 밸류에 선행 가서 버팅기기 시도할 승부사냐? 컴플리트 밸류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입니다. 더블 엣지. 인기 5위 팔리고 들어왔었죠. 얘가 좀 덜 팔릴 때는 잘 갖다 꽂았는데 막상 직전 경기에 이제 지가 인기 대가리 가니까 부러졌어요. 3착으로. 뭐 말을 못 타서 그런 것보다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걸음은 분명히 남아 있었고. 자, 그래서 선행으로 버틸 승부사냐, 추입으로 때릴 더블엣지냐. 자, 또 한 마리 있죠. 5번마 아스펜 태양입니다. 브리더스컵에서 얘가 인기가 대가리로 팔렸어요. 아스펜 태양이. 그 4착을 하더니 직전 경주 일반 경주에 나와서도 또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분명히 얘도 더 있는 놈입니다. 5번마 아스펜 태양. 자, 거기에 약간의 복병세로 팔릴 마필인데요. 4번마 PNS 럭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얘도 브리더스컵에서도 나갔었죠. 초반에 경합하다가 뒤로 밀렸는데 브리더스컵에서 초반에 좀 경합하다 조한별이가 좀 밀렸고 직전에는 뭐 선행 받으니까 뭐 힙바리를 갖다 꽂았습니다. 4번마 PNS 럭키. 마지막 한 마리는 외곽에 김용근이의 10번마 별의 순간이죠. 이 별의 순간도 선행을 나가면은 잡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여유롭게 펼쳤는데, 자, 과연 어떤 놈이 선행을 가고
어떤 놈이 취입을 올라오고 어떤 놈이 박킹을 하고 어떤 놈이 앞에서 따당으로 버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9번 컴플리트가 선행으로 펼칠 것이냐 외곽에서 꾹 잡고 취입으로 올라올 것이냐 여러 가지 전개가 많은데 조철이 대가리에 딱 전개까지 다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돈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만 세면 되겠다. 스포츠 올베 컴플리트 밸류를 놓고 멋지게 상한가방 올릴 테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과천 8경주 스포츠 올베 마판 넘버 믿고 항구를 하시자고요. 오늘 일요경마는 좀 먹을 경주가 좀 많이 보입니다. 이제 토요경마 같이 그렇게 어려운 경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따박따박 제가 찍어 먹을 테니까. 자, 과천에서 열리는 스포츠 올베 대상 경주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찾아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사마리 메인입니다.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자, 피날레. 피날레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에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또 한 방이 또 딱 걸렸습니다. 오늘 오늘은 대가리들이 조철이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거의 실수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10경주 4군 1400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가 하나 있죠. 직전 경주가 우리 놓고 때려 먹었던 바로 2번마 하이하이입니다. 단지 부담중량이 58까지 돼 있는데 이 하이하이라는 마필은 뭐 부담중량을 계속 57을 달고 뛰어왔기 때문에 뭐 1kg 정도 늘은 거 별로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이하이. 자, 이번 경주 장철 기수가 뭐 실수 없을 거예요. 얘는 극단적인 선행마도 아니기 때문에 선입도 되고 취입도 되고 지금 네 번 나왔는데 전부 인기 1위죠. 전부 인기 1위야. 두 번은 부러졌고 두 번은 대가리 까고 그랬는데. 자, 이번 경주 머리 한번 다시 때리고 이제 3군으로 올라갈 마필입니다. 자, 2번마 하이하이는 대가리다. 2번마 하이하이는 대가리다. 자, 이번 경주가 아마 조철이 가장 메인 승부 중에서 오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지 않을까. 자, 2번마 하이하이를 놓고 아마 8번마 최강퀸이 대끼리가 갈 것 같습니다. 최강퀸 잘 뛰고 열심히 뛰었죠.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강퀸도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어영부영하다가 좀 부러졌습니다.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죠. 선입전개 앞전에 빨리 붙일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요거 2번 8번 2번 8번 요게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2번 8번. 자, 그런데 요거 조철이 한 마리 딱 2번마 하이하이를 놓고. 자, 요거는 분명히 한 제가 볼 때 한 15배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는 분명히 나오겠다. 다른 놈들의 배당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직전 경기에 조금 느슨한
경주 전개를 했고, 경주 중에 좀 방해를 받고 손해를 많이 받던 놈이 한 놈이 딱 있습니다. 안 팔려요, 그게. 너는 걸렸다지, 너는 걸렸다. 한 15배짜리 예치권 20장 과천 식경주. 자, 2번만 하이하이를 놓고, 제가 8번마 최강퀸이 대끼리가 가는데, 8번마 최강퀸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딱 뽑아놓은, 기가 막히게 뽑아놓은 아주 맛있는 한 방이 여러분을 기다리니까, 식경주, 메인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도 꼭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경주까지 과천 경마를 마쳤고요. 식경주까지.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부산 경마도 재밌어요. 부산 경마도 재밌는데, 부산 경마 2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5경주, 6경주. 자, 오늘 부산 경마도 제가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세개 경주 모두 조철 또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2경주 6등급에 1300 별정 A형입니다. 6등급에 1300 별정 A형이고요. 이게 아마 은근히 혼전성 경주로 팔릴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강력한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놈저놈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과천 걸로 되어 있네. 자, 레이스 포인트 부산 2경주 걸로 좀 바꿨습니다. 얘가 왜? 잠깐만요. 자, 부산 2경주 찍어먹기입니다. 찍어먹기. 지금 다른 놈들이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고, 9번 운주불패가 대가리로 팔려도 아마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겁니다. 직전 경기에 약간 경합을 한 거를 빼더라도 한타 부족하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유연명이까지 타고 더더욱 바람이 불었었죠. 9번마 운주불패. 자, 요놈을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자, 센 놈은 아니지만 얘보다 센 놈이 없어요. 얘보다. 그러니까 얘는 능력이 세서 대가리가 아니고 편성상 대가리란 얘기입니다. 편성상. 뭐 어떤 편성에 가도 대가리가 있는 놈이 있고, 자, 이런 편성에 따라서 대가리가 있는 그런 조판이 있는데, 이런 조판은 대가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대신 배당이 짭짤하다. 요번 경주에 뭐 얘가 선행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자, 유연명이 탔는데 아마도 선행 작전에 올인을 할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아쉬운 3착. 뭐 이거 우리가 레이더를 놓고 때리자. 제가 달러박스 메인 승부 지정을 했던 그런 경주 아닙니까? 나중에는 레이더가 대가리로 바뀌었어요. 그때 이 운주불패가 더 팔렸었는데. 자, 요번에 9번마 운주불패 상태 좋습니다. 조교도 잘해놨고 외곽이지만 갈아엎고 나오는 9번 운주불패를 놓고 완짱입니다. 완짱. 이것도 운주불패를 놓고 완짱인데,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 잘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뭐, 이말저말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파로비치 기수가 탔다고, 이 원더풀 파일이
분명히 대가리가 팔릴 거예요. 직전에 뭐 끈끈하게 사착을 했는데, 조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을 해도, 왜 그러냐면, 페로비치 같다고 좀 인기 많다고 이러면, 꺾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빠질 때보다 들어올 때가 더 많고, 또 빠지면 추천하고, 추천하면 빠지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이 6번마 원더풀 파일은, 뚜렷하게 그렇게 오는 게 없어요. 단지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선입 전개 할수 있다는 그것밖에 없는데, 직전 경주에도 이거 최시대 기수가 열심히 탄 겁니다. 열심히. 보세요. 직전 경주 인기 바닥이었어요. 인기 10위. 인기 10위 팔리던 놈이 인기 2위로 둔갑을 했습니다. 페로비치 타고, 물론 편성이 조금 직전 상대들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도 있지만은, 자, 이 6번마 원더풀 파일입니다. 최저배당 대길이 뭐 난리든지, 자, 이것도 걸쳐만 가고 방어만 가든지, 자, 6번마 원더풀 파일이 아닌 짭짤한 놈. 아마 혹시 얘가 또 선행갈 수도 있습니다. 9번마 운주불패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운주불패하고 어떤 놈이 선행갈지, 아마도 유현명이 스타일상 지가 갈라 그럴 건데, 조철이 노리는 요 놈도 등짝도 딱 맞고, 요번 경주 한번 딱 9번마 운주불패 붙여서 한방 먹을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2경주.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2경주 찍어 먹기 9번마 운주불패 놓고 안 팔리는 한 놈.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상한가 때리러 가야죠. 부산 5경주와 6경주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먼저 부산 5경주. 나 오늘 과천은 아까 스포츠 올배였는데, 자, 여기 부산은, 자, 여기 경남 신문배입니다. 경남 신문배. 역시나 대상 경주는 누구냐? 마판 넘버원 조철이 믿고 가시면 된다. 자, 그 말씀만 드리고, 대가리하고 불안한 인기마하고 좀 하나 꺾고 가겠습니다. 7번마 맨 오브 더 이어 대가리입니다. 여기서는 뭐 브리더스컵 김해 시장대 그래도 이 대상 경주 사이즈인데, 7번마 맨 오브 더 이어 앞뒤 빵다 있는 놈이죠. 경남신문배 다실바가 또 황구라 때리게 생겼습니다. 7번마 맨 오브 더 이어는 대가리가 왔는데, 자, 과연 후차권에 1번마 오르다부터 10번마 주말보배까지 있는데요. 또 이쪽으로 펴졌나. 자, 7번 오늘 대가리로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는. 이쪽 걸 봐야 되겠다. 자, 7번 맨 오브 더 이어는 김해 시장대, 브리더스컵, 루키 스테이크. 얘도 다 나갔어요. 컴플리트 밸류처럼. 4착, 2착, 여기 저 브리더스에서는 5착인데, 상대가 좀 셌죠, 브리더스에서. 컴플리트 밸류가 그냥 갔다 선행 쏘고 가는 바람에. 자, 7번마 맨 오브 더 이어는 요번 경주 대가리다. 직전 경주도 1800
경주 거리에 처음 뛰어봤죠. 위험명이가 초반에 너무 갖다 밀고 조지고 했습니다. 그냥 마필 가는 대로 타면은 더 좋은데 현명이 스타일상 그냥 앞에다 붙이죠. 자, 아무튼 7번 맨 오브 더 이어가 있고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불안한 인기마 하나가 어떤 놈이냐. 자, 2번 돼지 초이스, 4번 범이 내려온다, 동글뱅이 동글뱅입니다. 거기에 레전드 넘버원 캡틴 양키, 그 다음에 외곽에 9번마 몽땅까지 딱 6마리. 딴 놈들은 뭐 사이즈상 안되니까 꺾어놓고, 자, 이 중에서 아마 얘가 대끼리가 갈 것도 같아요. 워낙 직전 경주 모습이 너무 좋아갖고, 자, 바로 이 4번마 범이 내려온답니다. 범이 내려온다. 자, 만약에 이거 범이 내려온다를 페로비치나 최시다가 안 탔으면, 만약에 마필의 그 원단 능력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기에 만약에 김어수가 탔다, 뭐 정동철이가 탔다, 대끼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이 페로비치가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또 뭐 이런 말들 하실 거예요. 맨 오브 더 이어가 원래 페로비치 자가용 아니냐. 이게 페로비치가 계속 탔잖아요. 뭔 사정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맨 오브 더 이어에는 페로비치가 아닌 다실바가 기승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4번마 범이 내려온다가 저는 불안한 대끼리로 보인다 이겁니다. 나중에 또 이건 뭐 범이 내려온다로 땡땡 굳어서 들어오면 조철이가 욕을 먹는 건데, 자, 가끔가다 이런 거는 저도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꺾어지면 뭐 욕 먹어야죠. 욕 먹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많이 팔려라. 아, 조철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4번마 범이 내려온다 이거 분명히 많이 팔릴 거예요. 페로비치 타고 57kg 부담 뭐 똑같지만은 아직은 망아지 티가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조금 더 힘이 차고 체격 조건도 좀 딱 골격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망아지 끼가 좀 있습니다. 4번 범이 내려온다. 내일 아마 택끼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여기서 미리 그냥 잘라버릴까요? 자신있게. 뭐 자른다고 하는 말이나 뒤에 받치기만 가져간다고 하는 말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거고요. 자, 결론은 7번마 맨 오브 더 이어를 놓고 경남신문배 다실바가 일단은 우승컵을 안고 대끼리 팔릴 4번마 범이 내려온다가 꺾고 나머지 마필들 몇 마리 안 남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또 한 마리 또 꺾고 때리고 받치기로 깔끔하게 이것도 예측권 20장. 경남신문배 시원하게 한구라 장학가 때려낼 테니까. 야, 부산 오경주입니다. 경남신문배 잊지 마시고 과천은 스포츠올배, 부산은 경남신문배. 조철이 그냥 싹 접수할 테니까 조철하고 같이 하이파이브들 하시자고요. 자, 부산 오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부산 6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2등급의 이제 장거리 2000m 핸디캡 레이팅 80까지
오랜만에 또 장거리 뛰는 모습을 하나 구경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디 갔냐?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 판타스틱맨이죠. 5번 판타스틱맨 이김이 진짜 욕 나올라 그러는데. 직전 경주 이놈 대가리를 놓고 때렸다가 섭으로 갔습니다. 잣된 사나이 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발주 나오면서 꾸벅 인사 한번 하고 착지불량으로 한번 발 헛디뎠다는 얘기죠. 아, 선행가라고 했더니 선행갈놈이 발주가 삐그덕하더니 죄종일 후미권 붙어서 헤벨레 헤벨레하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출주 주기를 좀 빨리 데리고 나왔는데요. 지금 2주째죠. 자, 오바마 판타스틱 맨. 그래서 자, 부산 육경주의 이 판타스틱 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실망을 했습니다. 뭐 스마스코 한 거라든지 전개가 꼬인 거라든지 뭐다 좋아요. 그런 거는 5군 6군 망아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정도까지 이제 마필이 나이도 먹고 한전 수전 다 겪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전개가 좀 꼬이긴 꼬였어요. 그런데 과잉기로 저는 이제 읽었습니다. 실망했다 이거죠. 제가 또 이거 뭐 뒤통수 맞는 한이 있더라도 5번마 판타스틱 맨이 강 대가리 아마 팔릴 겁니다. 야, 이거 꺾을지 말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이걸 꺾고 주력 한 방으로 적중하는 거 하고 받쳐놓고 한 방으로 적중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환수가. 판타스틱맨이 아마 인기 1위로 갈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자, 요 놈을 일단 잘해야 두 번째 받치기입니다. 아, 때리고 받치기에서 5번마 판타스틱맨 요번에 페로비치 태우고 부러질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경주 거리가 2000m고요. 물론 대통령배도 2000m 나갔었고 직전에도 2000m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2번마 쿨가이입니다, 이거. 쿨가이는 조철하고 사대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맞죠. 쿨가이가 이거 네번 들어온 거 전부 조철이 놓고 때렸습니다. 우리 동료 예상가들 누구누구 뭐 불안하니 어쩌니 뭐 부담이 어쩌고 승군이 어쩌고 할때 묻지마 대가리 놓고 때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성공을 했던 아주 이쁜 마필인데요. 자, 2번마 쿨가이가 빨라요. 안쪽에 1번마 BK존도 빨라요. 이거 5번마 판타스틱 맨이 아무리 페로비치 기술라 해도 저는 전개가 좀 헤벨렐레 꼬일 것 같다.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하고 해봐도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자, 이만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5번마 판타스틱 맨이 꺾어지는 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자고요. 달러박스. 뭐 판타스틱 맨이 들어오면 그냥 본전 배당 받치실 분은 받치시고 꺾으실 분들은 꺾으시고
배당판을 한번 봐야죠. 굳이 꺾지 않고 받쳐놔도 되는 배당 같으면 받쳐놓는 게 좋죠. 정 신경이 쓰이면. 저는 내일 만약에 예상을 5번 판타스틱맨 받치기라고 문자 음성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꺾고 갈 거예요. 이런 방송이 실전 배팅 방송입니다. 예상 안에서 괜히 깨지면 나 혼자 깨져야지 또 여러분들까지 같이 깨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5번 판타스틱맨을 확실히 꺾는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들어오면 조철이 저 새끼 그냥 천대가리 팔리는 거를 무슨 미친놈도 아니고 저거를 꺾고 경마를 하냐고 결과론입니다. 그런 거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안 사야죠. 그죠? 자, 요번 부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5번마 판타스틱맨이 이런저런 사유로 많이 불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갈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과천 1, 3, 5, 8, 10, 부산 2경주, 5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 5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 현금 문자 시청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일찍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제가 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달월 정액 15만 원입니다. 4주간 12회 가는 겁니다. 12,000원밖에 안 돼요. 1회에 쌉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할인 많이 받으십시오. 돈더 내지 마시고 싼거 이렇게 해드리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러시질 않더라고. 저 같으면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싸잖아요. 지금 한 40여 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보통 1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3, 400명 오시는데 한 40명, 40여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월정액은 밑에 새마을금고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좌번호 나가죠. 그리고 이런 뭐 신한은행이 만약에 은행 오늘처럼 은행이 뭐 전사 내려나고 그럴 때는 여기 새마을금고에 넣어도 되고 새마을금고가 일어날 때는 또 이런 데 신한에다 넣어도 되고 두개다 공이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2022년 3월 6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3월 6일 1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때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